오늘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한 개인은 물론 가정이나 교회, 나아가서 민족의 역사에도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예 400여 년,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지, 들어가서는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정착하게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교회 예배당 문도 조금씩 열리고 사업체들이 열리기 시작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무엇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불안합니다. 어떻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나갈지 불확실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건너가야 하는데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물살이 얼마나 강한지 가늠하지 못해 건너갈 엄두를 못 내는 요단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도 가나안 땅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절대로 우리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겁나게 하는 강한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많은 적들과 싸우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우리의 싸움을 생각할 수 있기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한 현실이, 이게 분명해요. 불확실하고 불안한 게 분명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쉽게 계시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쉽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단 한 번의 기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내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목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줌미팅으로 여러 다른 단체의 목사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일에 더 많이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도 없습니다. 어쩌면 계속 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 생각이 막히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프로징 제일교회를 잘 지키고, 그냥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만들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자격이라면 유일한 자격일 것입니다. 다른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로 발표하는 것을 알고 얼마 전에 버지니아주 미국인 교회 목회하는 젊은 목사가 이런 내용의 글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코로나 문제로 답답해하다가 여러 책을 사서 읽던 중에 코로나 사피언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코로나 인간이라는 거죠.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대하는 방식은 결단이라고 저자가 말하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고 어떤 식으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것의 중요성을 책에서 말했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무한히 긍정한 현대 문명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want, 내가 뭘 바라는가에서 like, 내가 뭘 좋아하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졌으니까 나도 가졌겠다는 욕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 알아가면서 그것에 대한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회와 문화에서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공존하면서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책은 말합니다. 그러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찾으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렵지만 함께 더불어 사는 비결을 알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But 뷰포드가 쓴 해프타임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수의 사람은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 살지만 소수의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석세스, 성공을 위해 추구하지만 인생의 후반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거룩한 몫을 찾아 하는 것이 위대한 삶이다. 이 위대한 삶을 찾아서 하나님 기쁨의 삶을 찾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이란 남과 비교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그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쁨과 영광인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를 살아가는 방향이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자기 원하는 것 무한대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어려운 광야 40년을 지나야 했어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 마지막 뒤에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 있었지만 그 땅도 그냥 거저 들어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31명의 왕과 그들의 군대를 무찌르고 들어가야 하는 쟁취해야 하는 전쟁으로 이겨야 되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보장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느니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미 이 땅을 주었고 그리고 지금도 주어진 상태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얻어야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그 땅은 그냥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쟁취에 들어가야 하는 땅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과정을 우리가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셨는지 또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셨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한 깨우침은 오늘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바로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광야가 익숙해져서 그 광야에서 안주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생각해 보면 친일파들이 그런 거예요. 아, 일제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 일본 사람들 때문에 미개한 백성이 깨우쳤다 이런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군사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독재가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나 군사 독재 시대 빌부터 먹고 살고 했던 사람들이 그럴 것이에요.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요, 그 나라에. 요즘 미국 필름 페스티벌이 여러 곳에 열리는데 요즘에 출전한 작품 가운데 Breaking the Silence라는 작품이 올라왔어요. 침묵을 깨다라는 건데 한인 이세가 만든 영화인데 일본 군대 위안부로 끌려가 무참하게 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아시안 여성의 고통을 주제로 다루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의 딸이에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2세들 역사의식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데 부모 세대가 또 조부모 세대가 부끄러운 친일과 군사독재를 그리워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크게 회개할 노릇이에요. 광야에서 죽어간 백성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런 거예요. 백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시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요단강 뒤쪽은 그들을 노예 삼았던 이집트예요. 건너가서는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적군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약속의 땅 길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두려움이 있지만 불안하지만 불확실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6장까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고 후반부에는 가나안 땅 정착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은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 쟁취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첫째, 구약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이 죽은 다음에 잠시 슬퍼하고 바로 새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보세요. 누가 죽어도 잠시 슬퍼해요. 잠시 슬퍼하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 대단한 리더 모세가 죽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섭섭하게 모세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영원히 슬퍼하고 불행했다고 기록하진 않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축복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우리는 약속 믿고 미래를 향한 전진하는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과거의 슬픔과 아픔, 실패와 죄의식 등에 붙잡혀 있지 말고 현재 불안과 불확실하게 발목에 잡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새로 세워지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기가 죽어 있었는지 5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16절 17절에 가면 그래도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어서 기죽어 있으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그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자기들도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해서 자기 개인의 실력으로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형통하리라는 것은 시편 105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도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단련하는 것이 형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한다는 것이 한 번에 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과정이 하나님 말씀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여호수아가 쓰임받는 것이고 자신도 지도자로서 단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세상을 바꿔놨어요. 지난 4개월을 광야 4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나안 땅에 진입해 들어가야 합니다. 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해요. 누가 여호수아가 될 것입니까? 아니 어쩌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지 몰라요. 이것은 누가 여호수아가 될 것이냐가 아니라 성경 말씀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두 주쯤이면
맨하탄 청년센터 공사가 마무리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젊은 사역자들하고 한 거의 20명이 도시 청년선교를 어떻게 할 건지 지난주에 줌 미팅으로 뭐 보스턴, 시카고 다 모여서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한테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야, 그런데 꼭 이 인간들이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회의를 끝내고, 목사님, 지금 젊은 세대를 위한 목회의 미래를 위해 젊은 세대의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언제 맨하탄까지 가서 청년 목회한다고 그랬냐,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랬어.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뭐 거기까지 가서 청년 목회를 하겠습니까? 근데 다들 그게 두려웠는지 어쩐지 하여간 저한테 새 시대의 새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제가 79년도예요 보스턴 대학의 최초 아시안 학생 선교 교목을 했습니다. 80년도 초반부터 90년도 후반까지 일리노이 전체에 있는 대학 7개를 제가 아시안 코리안들 대학 목회를 담당한, 제가 이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아직 그 분야는 제가 80년대에는 진짜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잔인한 현실은요, 제가 아시안 목회를 하고 제가 학생들 대학 목회, 청년 목회 할 때 그때 대학생들은 지금 다 50 후반이에요. 60에 들어가요. 네? 저 같은 세대가 관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가 아닙니다. 맨하탄 청년센터가 모든 공사를 마치게 열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거는 기도하고 관심 가져야 할 겁니다. 이것은 어떤 능력 있는 한 개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움받은 세대를 일으키는 건데, 영어 성경으로는 Raising the Upright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Raising, 이렇게 세우는데 Upright, 똑바로 서 있는, 무엇으로 똑바로 서 있는? 말씀으로 똑바로 서 있는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호수아 세대가 일으켜질 것을 믿고 감사할 뿐이죠. 두 번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거듭거듭 여호와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미국 생활 거의 50년 되어가요. 지난 기억에 먹고 사는 미국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수십 년 동안 많이 말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 같은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할 상대를 바라보면 기죽는 그런 불가능한 싸움을 우린 싸워야 돼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싸움이,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 길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새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준 거예요. 호세아는 그가 구원한다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그가 저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준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헬라식으로 보면 예수예요. 예수, 예수수.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진,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요 성경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살아있는 동안 모세의 시종이라고 자기가 불렀어요. 자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데 여호수아는 항상 자기는 모세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기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지 않고 이미 죽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자기의 스승 모세를 생각하며 나는 모세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맡기기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중요한 스승, 멘토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사무엘에게는 엘리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철저하게 그의 뜻에 순종하면서 단 한 번도 모세에게 불평을 하거나 모세의 리더십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인내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런 걸 잘 못했어요. 제가 두 번째 담임 목사로 섬겼던 목사님이 진짜 천재라 그러면 그런 천재가 없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쫓겨났어요. 뭐 잘못 질문하고 감히 잘못 질문 던져갖고 하산 명령을 받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모셨던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두 분이 동기예요, 동기. 한 분은 서울법대고 한 분은 연대 물리과 출신이지만 신학교 동기예요. 제가 첫 번째 담임 목사님 만나서 화가 나서 두 번째 담임 목사님 비판하는 소리를 한참이나 했어요. 그랬더니 물끄러움이 저를 보시더니 첫 번째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었어요. 야 이놈아, 너는 아직 그 사람을 평가할 만한 실력이 안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제가 지금 나이가 환갑을 넘어가서 그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요. 나는 왜 쉽게 내 스승을 판단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스승을 판단했을까? 이제 그 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도 찾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사실은 모세보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건 여호수아였어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손 들고. 전쟁은 뭐 여호수아가 했어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훌륭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적 조건이 별 볼 일 없었어요. 대대로 노예의 후손이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별별 일 없는 사람들, 가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역사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성경의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여호수아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의 뜻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미국이나 한국 교계도 보면 세상 기준 스펙으로 볼 때 별별 일 없지만 주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은 분들이 많아요. 육체적으로 몸이 약하고 별별 일 없고 학벌이나 가문이 볼 것 없고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 없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쓰임받은 위대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를. 그런데 여호수아는 쉽게 혈통으로 세속으로 물려받질 않아요.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했고 뜻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는데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대표적인 전쟁이 뭡니까? 아멜렉의 전쟁 아니에요.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고 호렙과 누구죠? 아론과 홀이 팔을 붙잡아주고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아멜렉 전쟁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멜렉 전쟁의 승리가 왜 중요합니까?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하나님에게 반역한 역사를 이룬 등장하는 인물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대적한 것이 아멜렉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아멜렉과 싸움을 해야 하는 건데 아멜렉은 의미적으로 우리가 깨부셔야 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이거를 전쟁에서 깨보셔야 된다. 이것을 사울은 지키지 못해서 왕좌에서 패망한 왕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아멜렉의 전쟁을 모든 걸 깨부셔야 되는데 부시지 않은 겁니다. 광야에서 싸움도 이 가나안 땅의 싸움도 결국 이 싸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아멜렉을 뿌리 뽑고 다 태워버리고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 하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우상이 가득한 땅에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전술과 전략을 의논하거나 어떤 무기를 주시지 않으세요.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려면요 전략과 전술과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건 딴 가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8절 말씀이에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할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가므로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있질 않았어요. 12명의 가나안 땅 정탐꾼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반대한 10명과 함께 하지 않고 갈렙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보고서의 자리를 지켜낸 겁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그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건데 바알 숭배를 일삼는 사람들의 자리에 여호사는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을 다녀와서도 불평불만에 보고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가치 기준,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자리에 속해야 하고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어려운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더 어려운 인생의 모험입니다. 그래서 여호사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 여호사를 향해 하나님은 그를 찾아주셨고 그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광야 40년도 맴돌고 있으면 안전하기에 그 생활이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광야를 떠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깊은 바다일수록 파도가 셉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험난한 미래일수록 크고 클 줄로 믿는 거고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본 바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